근데 그때부터였지. 내가 이 자식과 사랑에 빠진 거는. 이거 어떻게 다 썼어. 수부지들 다 모여보세요. 돌아다니다가 목 너무 마를 때 냉수 벌컥벌컥 마시면 막 몸이 극락도산 그 자체잖아. 그 느낌을 피부에다가 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머금고 있는 이 에센스가 유산균 덩어리. 사포 같은 푸석한 피부에도 그냥 매끄럽게 깔리는 일명 물막 선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뮤드 제이미포입니다. 여름이라서 피부 모공 지금 축축 아래로 아래로 처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피부 속은 그냥 사하라 사막 마냥 더 땡겨버리고 쿠션을 바르고 뭘 해도 모공은 이미 넓어져 있어서 피부 표현도 안 예쁘고 고통받는 나의 수부지들, 지복합성들 모여라! 오늘 이 수부지 경력 짬바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 제이미가 오늘 아주 야무 이게 아주 그냥 미우들이 올령에서 만날 수 있는 여름용 수부지템들 A to C까지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영상 수부지들이 꼭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이오일보의 프로바이오덤 타이트닝 키3 콜라겐 패드예요. 아니 여러분 나 이거 벌써 공병 만들었어. 사실 지금 이거 테스트로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당장 내일 올령에서 새로 주문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다 썼어. 다 썼는데 이거 급하게 오늘 영상 찍으면서 꼭꼭 소개해보는 패드입니다. 이 패드가 뭐냐면 혹시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올령 랭킹 모공 피지템 과연 좋을까?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 찍으면서 만나봤던 콜라겐 패드인데 근데 그때부터였지 내가 이 자식과 사랑에 빠진 거는. 이 패드는 스킨케어 첫 단계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모공 속 피지를 라하 성분, 우리 민감성들이 쓰기 너무 좋은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인 라하 성분으로 피지와 노폐물은 샥 녹여주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콜라겐 성분으로 피부가 축축 처지면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 세로 모공, 이 세로 모공을 케어하면서 동시에 피부 탄력을 케어해줄 수 있는 패드라고 해서 제가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 영상 찍으면서 한 열흘 가까이 테스트했던 제품인데 네모나게 생겼어요. 되게 신기한 패드죠. 그리고 이 면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살짝 두께감이 있거든요. 이 안에 에센스가 착 머금어져 있어요. 패드를 제가 화장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나 모공팩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모공팩을 해주고 마지막에 피부결 방향으로 닦아내면서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 뭐 올려주면 물론 기분 탓일 수 있는데 피부가 그때 순간적으로 착 쫀쫀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패드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쓰는 거 정말 추천해요. 제가 두 번째로 얘도 거의 다 써가는 아주 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양 정도만 남아있는 최여름 앰플 중 하나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입니다. 딱 보세요. 이 시원한 느낌. 얼굴에 올리면 얼굴이 물 먹은 것 마냥 촉촉촉촉촉촉 아주 시원해질 그런 컬러죠? 얘가 바로 속건조 해결사 앰플이에요 여러분. 근 1년 반 동안 무려 촬영용 화장 트롤리, 저 주황색깔 트롤리에 급하게 메이크업하거나 촬영할 때 쓰는 스킨케어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기 우리 강아지 공도 있네요. 우리 세바스찬 공도 있어요. 아무튼 저기에 꼭 항상 빠지지 않았던 앰플이에요. 한 통은 벌써 비우고 얘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이름은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인데요. 엄청 가벼운 워터리한 제형이에요. 이거 막 주르륵 흘러내리죠. 그 워터리한 제형인데 제형 덕분에 피부에 이렇게 떨구면 그냥 5G 속도로 피부 속까지 차르르 흡수되는 엄청나게 여름에 쓰기 좋은 속건조 해결 수분 앰플입니다. 피부 속까지 아주 촘촘하게 수분감이 채워지는 앰플이에요. 이 웰라쥬 앰플 제형이 보셨다시피 엄청 가볍고 흡수력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제형만 딱 본다면 어? 너가 과연 내 쩍쩍 갈라지는 속건조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니? 라는 의구심을 품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 맞아요. 그런 의구심 품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의심하는 이유 또 있겠다. 그래요. 그 뻔하디 뻔한 수분 스킨케어에 다 들어간다는 히알루론산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뻔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여봐봐 모여봐봐. 우리 수부지들 다 모여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 웰라쥬 앰플이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입자가 엄청 다양해요. 초저분자부터 초고 분자까지 총 9중 히알루론산 성분이라 뻔하지 않습니다. 전혀. 저도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돈 날린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 우리 속건조 해결해준다고 스킨케어 샀다가 아주 그냥 많이 속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 라인의 스킨케어 이 성분이 얼마나 내 피부 속까지 과연 침투를 해서 속건조 해결이 가능하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 요 웰라쥬 앰플은 딱 그러한 앰플이 맞습니다. 이 앰플이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피부 속건조를 해결해줄 수밖에 없는 앰플이에요. 여러분 이 앰플은 정말 순수하게 속건조만 딱
해결해주고 깔끔하게 빠지는 안녕 탁 빠지는 군더더기 없는 앰플이라서 정말 이 여름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사용할 그런 수분 앰플이라서 수부지 여러분들 그리고 복합성 뭐 지복합성 여러분께 정말로 추천합니다. 또 우리 지복합성 여러분들은 피부에 무거운 거 올라가는 거 진짜 되게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덥거나 피부에 열 많이 올라올 때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딱 꺼내서 사용해도 극락입니다. 우리 밖에 돌아다니다가 목 너무 마를 때 냉수 벌컥벌컥 마시면 막 몸이 극락도산 그 자체잖아. 그 느낌을 피부에다가 줄 수 있어요.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딱 사용을 하면 속건조 싹 잡히고 피부 겉에 건들거림이나 한 아령 한 5kg 올린 것 마냥 무거운 느낌 전혀 없이 아주 그냥 가벼우면서 촉촉함만 싹 전달해주는 앰플이라서 이번 여름에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여름 또 꿉꿉하고 습기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아유, 날씨가 너무 이상해. 그리고 지금 제가 딱 이 영상에서 소개하길 너무 잘한 게 저의 찐템 앰플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거든요. 7월 한 달 동안 이 원 플러스 원으로 메가 세일 중이라고 하길래 원래부터 찐찐찐 좋아하는 앰플이라 이 소식 전해드리려고 광고 받았습니다. 우리 또 요런 수분 앰플 여름에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올리브영 달려가세요. 우리 수부지 미우들 정가 46,000원에서 29,900원으로 원 플러스 원 메가 세일 하는 거 놓치실 거예요. 우리 미우들 이거 정말 여름에 후딱 사용할 거니까 이번 세일에 놓치지 마시고 한번 구매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아우 또 지겨운 아이템 하나 나올게요. 킴푸드의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추천해서 또 지겹다 얘. 여름에 유수분 밸런스 케어용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이런 가벼운 로션 제형의 에센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건조 너무 심하고 피부 컨디션 딱 떨어져 있고 밖은 엄청 더워서 땀 흘릴 각인 날 메이크업 할 때 제가 아까 추천했던 웰라쥬 이런 거 사용하시고 스킨푸드 에센스로 보습막 딱 한번 잠궈주면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 케어해주시기까지 하면은 메이크업도 진짜 잘 받고 화장도 오래 가거든요. 요거는 제가 몇 번이고 추천을 했었고 작년에 피부 안 좋았던 시기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스킨케어 모음집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게 조회수도 잘 나왔거든요. 그 영상 속에서도 추천을 했고 저도 유수분 밸런스 케어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 케어와 유수분 밸런스 같이 케어해주시면 우리 민감 수부지 분들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 다음은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이에요. 이거 아직까지 안 산 건성이나 수부지가 있다고? 이거 왜냐면 올영에서 베스트 랭킹 1, 2등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수딩 크림이잖아요. 수딩 크림은 보통 저처럼 속건조가 심하고 피부 속 많이 땡기시는 분들은 안 찾는 그런 제형의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수딩 크림인데 얘를 왜 추천하냐면 이게 수딩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보습력이 엄청나요. 근데 저도 이 크림을 언제 만났냐면 이번에 에스트라와 함께 제가 라이브를 진행했었어요. 그 라이브 진행하기로 약속하면서 에스트라에서 제품을 먼저 보내주셔서 이걸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와우! 제형은 너무 가볍고 시원한 벨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 너무 좋다? 그리고 이 크림이 쿨링감도 있거든. 그래서 피부에 열 탁 올라올 때 화장도 안 먹잖아요. 그때 이 크림으로 싹 쿨링감 주면서 수분으로 피부 달래주면 너무 좋거든요. 분명 이거 구매하시면 후회 없으실 테니까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수딩 보습 크림이에요. 그리고 마스크팩 하나 추천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올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추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거든요. 가볍게 추천을 해볼게요. 이거는 리더스의 카밍 바이오틱스 에센셜 마스크입니다. 피부 진정에 좋다는 병풀 성분을 6종으로 리포조마해서 다 넣어버렸고요.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그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유산균 성분으로 약한 피부를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성분들로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왓다인 그런 마스크팩이거든요. 얘 딱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맨날 써도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부가 좀 민감해져 있다가 피부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다가도 얘를 싹 사용해주고 나면은 피부 컨디션 싹 올라가면서 쫀쫀하게 채워주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시트가 너무 좋아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 시트 봐. 이게 시트가 얘네가 극세사 시트 사용했대요. 비건 인증받은 극세사 원단이라고 하더라고. 그 어쩐지 너무 좋은 거예요. 시트가 저 민감성 피부라 약간 시트 같은 거 잘못 쓰면 막 간질간질하고 그럼 바로 그냥 착 얼굴에서 떼어내가지고 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스타일인데 면이 너무 좋아.
면이 진짜 부드럽고 하나도 안 자극적이고 아주 부드러운 시트를 쓰거든요. 게다가 이 에센스 자체가 성분이 미쳤단 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엄청나게 머금고 있는 이 에센스가 유산균 덩어리. 정말 정말 추천하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올영에 없는데 제가 왜 굳이 영상에 잠깐 꼽사리 끼겠어요. 꼭 추천하고 싶었어. 자, 그리고 선크림도 추천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든의 다이브인 워터리 모이스처 선크림입니다. 이거 토리든 건데 제가 저번 미유템 영상에서도 그렇고 릴스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추천했었던 선크림이죠. 이거 봐, 제형 보세요 여러분. 수분크림이야 뭐야? 로션이야 뭐야? 이거 선크림인가? 아주 그냥 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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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흡수가 빠르고 수분크림 바르는 것 마냥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게 피부에 탁 깔리는 수분 선크림이거든요? 텁텁하고 막 모공 다 메꿔주고 막 결 보정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건 조심한 사람들 아니면 피부결 거칠거칠한 우리 수부지 지복합성 분들은 선크림 잘못 쓰면은 막 피부결 다 끼고 쿠션 올라가도 막 다 뜨고 콜 옆 사이사이에 막 선크림 낀 거 막 꼴 보기 싫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크림 제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죠? 근데 이 토리든 선크림 자체가 이 제형이 진짜 좋아요. 사포 같은 푸석한 피부에도 그냥 매끄럽게 깔리는 일명 물막 선크림입니다. 수분 결광 만들어주는 그러한 선크림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를 뭐 추천하는 이유는 얘가 24시간 자외선 차단제 도포 유지력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에요. 무려 24시간. 자외선 차단력 자체가 우수하긴 해요. SPF 50+에 PA4+. 이 자외선 차단력도 꼼꼼하게 따지시겠지만 웬만하면 요 정도 자외선 차단력일 때 6시간, 7시간 주기로 더 빨라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선크림 바르고 BB 바르거나 쿠션 바르고 나서 외출한 다음에 언제 선크림을 더 바르고 앉아있어요? 볼터치 다 하고 막 아이섀도 다 하고 막 여기다가 하이라이터 다 한 피부에다가 난 햇빛을 절대 받을 수 없어. 난 태양이 싫은 여자야. 이러면서 막 자외선 차단제를 그 위에 바르는 사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내 얼굴에 깔아놓은 선크림 자체가 지속력이 우수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24시간 자외선 차단제 도포 유지력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형감까지 완벽하게 편안하고 잘 매끄럽게 발리는 선크림이라 이번 여름에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수부지 여러분들 프라이머도 한번 추천해볼게요. 요거는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올뉴고요. 제가 몇 번이고 추천을 했었던 수부지용 프라이머입니다. 왜 제가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면 사실 수부지 분들은 피부 메이크업 무너지기 쉽상이거든요. 프라이머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면 쿠션 지속력이라도 꼭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프라이밍 기능이 있는 베이스 사용하는 걸 놓치지 않거든요? 놓칠 수 없어요, 메이크업 루틴에서. 그러나 메이크업이 빨리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베네피트의 실리콘 프라이머 있죠? 그 모공 쫙쫙 메꾸어주는 꾸덕꾸덕한 그런 프라이머. 그런 거 사용하면 되게 건조하고 뭔가 쫙쫙 갈라질 때가 있잖아요. 피부 표현 안 예뻐 보이거나. 근데 여름에 좀 모공이 많이 넓으신 분들은 그런 프라이머를 국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이 땡기면 너무 불쾌해요. 그래서 바르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의 지속력도 높여주고 피부 결 표현도 매끄럽게 보이게 해주면서 내 피부를 건조하게 하지 않는 이런 베이스나 프라이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에스쁘아가 딱 그런 베이스예요. 이름값 하는 약간 피치 컬러를 띠는 내용물이 나오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맑은 톤업 기능이 있어요. 자외선 차단도 우수해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거 생략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생략하실 때 사용하면 좋은 그런 베이스예요. 자외선까지 막아주는 그런 베이스라 살짝 추천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쿠션까지 추천을 할게요. 정말 오늘 짱짱하게 우리 수부지 복합성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보는 것 같네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V&A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매트 헤어 아이보리 색상이긴 한데 이렇게 매끈하면서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살짝 세미 매트해지고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뻐 보이는 수부지용 매트 쿠션이거든요. 오늘도 이거 사용한 거예요. 피부 결 표현 되게 이쁘게 되고요. 깐달걀처럼 연출이 예쁘게 나옵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광고로 소개를 해드렸던 쿠션이긴 하나 사실 얘를 저는 작년에 광고 아닌 영상으로 추천까지 했었던 제 찐템 중 하나예요.
극 지성분들은 오히려 되게 물러터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쿠션이라 많이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수부지분들, 지속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름용 쿠션 찾고 계시는 우리 건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쿠션이니까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들기는 게 아니라 쓱쓱 펴바르면서 메꿔주면서 발라주면 모공 싹 채워주고 피부결 보정 싹 되면서 아주 그냥 피부 매끈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수부지 아이템들 A부터 Z까지 두두두두두 추천을 해봤는데, 미우들 어떠셨나요?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거 지금 장바구니에 넣으셨나요? 우리 미우들이 하나라도 마음에 들었으면 저 아시죠? 그거 성공한 거. 그러면 우리 수부지 복합성 미우들 여름에도 건강한 피부 케어하시길 바라면서, 예쁜 피부 표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우들 안녕! 다음에도 또 봐요.